쌀쌀한 가을비가 객석을 적시는 공연장. 과거 H.O.T. 팬클럽의 상징이기도 했던 하얀 비옷을 입고 달려온 이들은 단 한 사람 강타 씨를 보기 위해 찾아온 팬들입니다. 일본에서 이것 때문에 왔는데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. 오늘... 오빠 보려고 저 울산에서 왔어요. 기쁘고요. 오빠 요즘 방송 많이 해서 너무 좋고요. 항상 응원할게요. 네, 하얀색 우비 오빠도 많이 그리워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우비 입고 응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빗방울이 핏줄기로 굵어졌지만 8년 만에 재회를 막을 순 없습니다. 이 만남이 설레는 건 강타 씨도 마찬가지. 무려 8년 만에 가수로 한국 무대에 서게 되는 오늘. 감회가 남다른 강타 씨입니다. 설레어요. 가장 큰 건 설레이고 또 적당히 또 긴장도 되네요. 그리고 때마침 찾아온 반가운 팬. 들었어요. 20주년 날도 막 방송 되게 잘해주셨어요. 네,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. 영광입니다. 이영 씨가 음식을 좋아하고 좀 긴장이 좀 풀리신 것 같냐고. 아 그럼요. 아 저 이렇게 또 더 긴장돼요 사실은. 아니야 뭐 그래도 긴장. 들어갈게요. 8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. 우리 추억 때문에 긴 시간 기다려준 팬들 다시 선 무대. 이 소중하고 감사한 무게를 예전엔 몰랐습니다. 이젠 도망가지 않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강타로 살아갈 겁니다. 잘 그래도 끝났으니까 아쉽긴 하지만 이제부터 잘해야지. 오늘도 또 꽤 많이 와주셨더라고요. 일단 뭐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었고요. 근데 이제 고맙다는 말을 오늘 이 한 무대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공연도 있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 앞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 해드리고 싶네요.